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추가적인 조정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 보수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 신규 투자는 확실한 성장성이 보장된 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관점으로 접근한 것 외에는 큰 대안이 없어 보인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시장 상황 및 이번 주 시장 전망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내 증시는 지난주 반도체 업종의 반등으로 2200선을 회복하면서 마감했지만 이번 주 증시는 조정 국면으로 또다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금요일 발 발표된 미국 9월 고용에서 예상보다 훨씬 고용 상황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준의 11월 FOMC에서의 자이언트 스텝 확률이 80% 수준까지 올라갔고 국제유가 역시 90달러 이상으로 반등하면서 고물가 지속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목요일 발표되는 9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예상도 지난달 대비 상승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높아진 물가가 점점 낮아지지 못할 것으로 보여 시장 반등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호재를 금융시장에 줄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매크로 글로벌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일 추가적인 지수 조정이 나타난다면 이번 주 또 한 번의 반대매매 회피성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수는 주 초반보다는 후반부에 실시한 것이 수익률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잠시 주춤했던 강달러 현상도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글로벌 국가들의 장기 국채 금리 하락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보수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지수 하락률이나 시장 밸류에이션을 보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신규 투자는 확실한 성장성을 보유한 산업 초기에 있는 종목을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것도 고려 가능한 전략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2차전지, 태양광, 풍력 이후 성장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 업종으로는 로봇 산업, 수소 에너지, 확장 현실을 포함한 메타버스, 그리고 자율주행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 업종 내에서 글로벌하게 시장 점유율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네, 증시 주변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성장이 확실한 업종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종목은 두산그룹 지주회사 두산을 준비했습니다. 두산은 과거 중공업, 원자력, 기계 위주의 무거운 이미지를 보유한 그룹이었지만 최근 이미지는 성장성을 보유한 업종에 많은 자회사를 보유한 그룹으로 이미지가 조금씩 변화하는 중입니다. 특히 향후 5년간 차세대 에너지, 반도체, 미래형 사업, 첨단 소재, 5G 안테나 소재 사업 등에 5조 원을 투자하여 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직접 육성할 방침입니다. 그중에서도 로봇과 수소 모빌리티, 물류 자동화 솔루션 등 그룹 핵심 자회사가 아닌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생기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는 중입니다. 자회사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글로벌 5위이고 북미 및 서유럽 매출 비중이 70%로 연평균 68%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미국 텍사스주에 두산 로보틱스 아메리카를 설립했는데 미국 IRA 통과로 미국 내 공장 설립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IRA 관련 알려지지 않는 수혜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자회사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은 지난해 초 장기간 비행이 가능한 수소 드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바 있는데요. 시장 규모가 아직은 작지만 두산 퓨얼셀의 수소 연료 전지와 함께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 동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또한 두산 로지스틱스 솔루션은 최근 손정희가 투자한 것으로 유명한 노르웨이 물류 자동화 시스템 기업 오토스토어에 큐브형 스토리지 시스템을 공급하였는데요. 큐브형 스토리지 시스템이 적재 밀도가 높고 공간 효율성이 우수해 향후 도심 물류 창고에 널리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두산은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기업인 테스나를 인수했고 자회사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존 원자력 발전 외에도 소형 모듈 원전과
해상폭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두산의 최근 수급 상황과 주가 흐름도 일단 주목하실 만한데요. 수급에서는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지만 기관은 연기금 위주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 분석상 주가 중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해 추가적인 매수세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 역시도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래 성장 동력을 집중 육성 중인 두산,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